안녕하세요.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제가 여기 키메스 전시회장을 쭉 둘러보니까요. 가장 많은 관람객분들이 붐비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거든요. 인바디 제품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과연 어떤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인바디 제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바디 저도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측정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아, 네,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는 그 인바디 검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듯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간단한 측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건강한지 안한지, 내가 비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장비. 그런데 이 인바디에도 스마트한 장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네, 들었어요. 네. 어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기존의 인바디 검사라는 장비들은 그냥 단순하게 체성분만 측정했었는데 저희가 새로 출시한 장비는 그 체성분 측정 기계 기능에다가 스마트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어플로 핸드폰을 통해서 수시로 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 헬스장이나 이제 병원에서 측정을 받고 온 다음에 이제 종이로 이렇게 프린트가 네, 되면 거기서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네. 하니까 많은 소비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 시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간단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아, 아주 쉽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네. 네, 보시면요. 네. 보시면 아시, 밑에 발판이 있습니다. 네. 네, 발판 올라서시면은 체중을 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LCD 화면에다가 간단한 신상 입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손전근만 잡고 계시면은 네.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네, 이미 너무나 유명한 이 인바디이지만요. 앞으로 계획이 또 남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네. 여쭙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큰 계획이 있고요. 다름이 아니고 온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쉽게 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투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인바디 검사 많이 받아보셨죠? 저도 뭐 한 두세 번 이상을 받아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스마트한 기능까지 탑재가 됐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바디를 통해서 이 나의 몸의 변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